지금 저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표, 아, 저 재판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그 일장기 투표용지가 천장에 나왔고 배추잎 투표용지가 있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배추잎 투표용지를 뽑은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을 전부 다 두 번의 대법원 재판에서 전부 불렀습니다, 증인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천장의 투표용지 내가 찍지 않았고, 일장기 투표 찍지 않았고, 찍은 걸 보지도 못했고, 찍었다는 거를 보고받지도 못했다. 다음에 이 그 배추잎 투표용지도 그걸 이제 여섯 대의 프린터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나온 거 하나하나 봤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다 못 봐가지고 몇 두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배추잎 투표용지가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나온 적도 없고 그걸 봤다는 보고도 받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고 증거입니다. 지금 투표용지는 증거로 나와 있었는데 증언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건 제가 찍지도 않았고 찍은 거 본 적도 없습니다. 다음에 찍은 걸 봤다는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표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한 겁니다. 누군가가 천장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며칠 전에 며칠 동안 정치인들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그분들 전부 다 비관적이에요. 이게 너무나 큰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대강대강 이 현실적인 재판을 해서 나를 기각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요. 너무 속이 상한 건데 그건 사람들이 보는 거고 사람들이 보는 거고 다음에 저같이 들어가서 무슨 재판과 관련된 증언이라든가 증거라든가 그 재판에 대해서 저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생각하는 거는 아 이분들이 증거, 증언, 팩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보다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대법관들이 이거 하나 하면 백수물 몇 군데 전부 다 뭐 다 뒤집어져야 되고 그러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위정자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저 사람들 좋아할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기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기각을 하려면 뭘 딛고 넘어가야 되느냐. 지금 그 증언한 증인들의 말이 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천장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증거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엄청난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 이거를 딛고 넘어서서 없었던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증인의 저 증언을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좀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